가뭄과 폭염에 최근엔 잦은 비까지 겹치면서 과수농가가 울상입니다. 당도 등의 과일의 상품성이 떨어진 데다 소비마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작황부진으로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복숭아 농가. 수확에 나선 농민의 얼굴이 밝지 못합니다. 폭염으로 생육부진을 겪은 데다 수확을 앞두고는 폭우가 쏟아져 낙과 피해까지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량도 문제지만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시장에 내놓아도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응? 우박에, 폭염에, 폭우에 참 농사 짓기 힘드네요. 폭염이 한창일 때는 공급량 부족으로 수박과 복숭아 등의 과일 가격은 30% 이상 치솟았지만 최근 잦은 비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불안정한 생육 환경 탓에 당도가 크게 떨어지고 과육이 물러지는 현상이 속출하면서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그거 비 오고 난 뒤면 손님들이 더잘 알아요. 과일 맛이 떨어지는. 폭염에 이어 최근에 내린 잦은 비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해서 채소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무와 배추는 평년에 비해 62%와 57% 올랐고 대파와 양파도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출하를 앞둔 채소의 작황도 좋지 않아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주머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